선물로 기념주 같은 건 가져왔거든? 퀸덤 우승! 미아야! 미아야! 모니터 했지. 첫 해는 너무 내가 탱커였어. 두 번째는 딜러였는데 서로 딜러였어. 오늘 게스트? 그러면 이재명? 오늘 게스트 빨리 나와! 우리 컨셉 알고 있어? 그래, 승진아. 인사 한 번씩 해줘야지. 안녕, 나 희진이야. 안녕, 난 여진. 무엇보다도 오늘 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다 보이지? 새끼들. 작가님들? 작가님들이라고 하지 마, 오늘. 문자 빼. 작가들? 그렇게 해야 돼, 진짜. 오케이. 너희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알지? 초심 때문에 온 거잖아. 우리는 초심을 잃을 수가 없어. 잃을 수가 없어. 그래? 왜? 데뷔만 세 번을 했거든. 솔로, 유닛, 완전체. 하지만 너희가 초심을 잃었다는 그 증거도 많이 있어, 오늘. 퀸덤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퀸덤도 찢으면서 초심도 찢었다. 같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나는 있지? 초심을 잃어본 적이 없어. 그럼 영상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대. 저 때가 제일 초심 안 잃었던 것 같은데. 와! 아니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막 기도 못 피고 그러더니 팀에서는 자기가 모니카처럼 막 그러지 않아? 아니야, 또 그렇지는 않아. 그런 거 있던데? 근데 나 진짜 잘하고 싶어. 진지해. 진짜 나 왜 저럴까? 입학자 정말 못 맞추는 멤버가 있잖아요, 체리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섭긴 하나. 말생각하지 마! 어? 이거 악마의 편집이다. 이거 맞아, 진짜? 약간 있어, 꼰대끼 있어. 근데 멤버가 너보다 나이가 언니들도 있잖아. 언니인 사람들도 있지. 근데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멤버들 자체가 언니 동생이 없어. 언니 동생 없다고 하는데 제보 영상 보자. 제보 영상 있어? 누가 제보를 했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달에서 희진이야 실체를 밝혀서 뭐야 이게? 캠을 찍게 된 이브라고 합니다. 미치겠다. 안무 연습할 때 제가 이제 하부장을 맡고 있고 전 팀장을 맡고 있거든요. 전 팀장이 카운트를 세가지고 부장이 말하는 걸 못 말하게 한다거나. 와, 내가 그랬어? 와, 얘는 진짜. 뭐야? 무슨 말을 한 거야? 이거 딱 얘는 진짜 같은 새끼다. 라고 하지 않았어, 이모야? 아,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뭐라 했을까? 다시 한번 틀어주면 안 돼?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와, 얘는 진짜. 정답! 얘는 진짜 쌍놈 새끼구나. 아니, 약간 입이 좀 풀렸는데? 이거 괜찮아? 괜찮아. 뭐 어때? 와, 얘는 진짜 FM이구나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지금 표정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네. 그게 힘들어 보이지. 근데 희진이가 그러긴 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선을 이렇게 뻗을게요. 이렇게 맞췄는데 어느 각도로 뻗을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가. 그리고 우리는 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들이다. 처음부터 그랬다. 언니의 행동이 우리를 더 초심을 잃게 해.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말을 끊었어? 언니 물린다? 근데 말을 자주 끊어! 이게 내가 멀티가 잘 안 돼. 그리고 주변에 좀 신경을 잘 안 써. 나만 이렇게 직진을 하는 거야. 근데 말 끊는 건 네가 더 심한데? 나? 언니가 말할 기회를 안 줘. 평소에 좀 쌓인 게 많이 있어? 아니야.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정말? 유진이는 정말 체리 쌓인 게 많을 거야. 반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언니들한테는 반말을 잘 안 하는데 헐. 저한테만 반말을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언니나 잘해! 벌써 나와. 여기서 벌써 인성 나오는 거야. 진짜 여진님 금쪽 같은데 새끼 나와야. 근데 왜 누구한테는 반말하고 누구한테 존댓말하는 거야? 여진이가 무서워하는 언니들이 몇몇 있어. 누구야? 나랑 올리비아 해라는 친구가 있는데 김립 언니. 체리는 왜 만만해? 체리 언니 만만하진 않아. 근데 왜 반말해? 체리 언니랑 나랑 한 살 차이 나거든. 그래서 언니랑 좀 더 친해져서 그렇게 된 건데 언니는 나한테 반말해. 이건 뭔 논리? 근데 뭐 너 이렇게 뭐 반말하는 거 문제가 아니고. 가자! 이때 기억나지? 오빠 빠졌어! 왜 그랬어?
저때 사실 눈 감고 때려가지고 난 언니 뺨을 날린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 좀 저 올리비아 헤라는 친구는 360볼 저표정이야. 나 화난 게 아니라 행복할 때도 저래. 화난 게 아니야. 그냥 일상이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빡친 거 같아가지고. 나 왜 행복해 보이지 왜? 되게 기뻐 보이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기뻐 보여. 엄청 텐션 업돼 있는 거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지도 막 때리거든. 지도 막 때리거든. 아 잠깐만. 뭐야? 아니 울고 있어. 뭐야 이거 뭐야? 와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야? 때리고 웃어? 저 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나무가 픽스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능 콘텐츠를 찍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몸에 익숙치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멤버의 거리감도 좀 이렇게 확보가 붙었던 거지. 근데 뭐 거리감 얘기를 했는데 저 보면 미리 아 체크를 하지. 잠깐만 체크하고 아니야! 여기 이쯤이구나 하고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아 너무 가족 같은 사이야. 가족 같은 사이구나. 무슨 이유는 너무 정확하게 진짜 뚝배기를 이렇게 깨버려가지고 여기서 쳐지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아니 이제 어떻게 이제 멤버들끼리 난 사실 어제도 희진 언니한테 맞았어. 뭐? 아니 우리가 안무 동작이 요런 동작이 있었는데 여진이가 내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손바닥 얼굴 이렇게 작은 얼굴을.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이제는. 물을 일으켰어?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물이 어떤 물이 일으켰어? 어머. 와 이게 잘못했네. 누가 들어도 담배 아니야? 아 그래서 안무가 이거였던 거야? 아 그래서 나 장난으로 키스는 담배 이렇게 한 적. 진짜? 원래 가사는 뭐야? 다음에. 발음이 왜 그래? 네, 자숙해야 돼. 이거 법정 구속이야. 아니 왜? 아니 초심에 이러서 발음이 이상한 거 아니냐. 너무 대충 해가지고. 저때 데뷔 초였어. 나 저때 15살이었다고. 데뷔 때부터 발음이 저랬으면 애초에 데뷔 때부터 초심이 그냥 없었던 거네? 아 그렇나 봐. 이제부터 초심을 찾아야겠네. 키스는 담배? 아니 저 매니저 당황하잖아. 어떡해. 그리고 이런 말이 있더라. 수진이 때문에 팬들이 취한다. 응? 어? 저희의 연습실 전희진 얼빠 실패 잘한다. 저희의 가훈입니다. 아. 전희진 얼빠 실패 안 한다. 전희진 얼빠 실패 안 한다. 원더키즈도 한번 그 얼빠 자랑해 줄 수 있어? 아 근데 잠깐만 좀 걱정이 되는 게 실패할 때도 있긴 해. 아 그래? 화보야. 와 뭐야? 소름 끼쳐. 대박이야. 여진이도 한번 해봐봐. 그래 나 왼쪽이 예쁘거든. 아. 어 예쁘네. 야 렌즈가 좋네. 아우 실패했다. 에어 실패했다. 승진이 빠져. 아 근데 계속 내가 초심 가지고 얘기했는데 외모는 절대 초심 있지 않아. 당연하지. 그때부터 예뻐졌으면 예뻐졌지. 이달수 한번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고. 아 봐야지. 이거 본 적 있어? 무조건 봤지. 우와. 이게 조회수를 2천만 뷰를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 보면 여러 번 보게 돼. 나도 되게 여러 번 봤었어 저거. 왜 어떤 부분이 근데 초심을 잃었다는 거지? 좀 느낌이 달라. 저거는 이제 시기가 언제야? 저 때가 아마 19년도? 내 기억으로. 약간 헝그리했을 때? 헝그리했었을 때. 그래서 약간 눈빛도 다르고 약간 안무하는 그 각도도 다르고 그런 게 있구나. 지금 그런 게 없고. 아유 지금... 그런가? 초심을 잃었나? 아 체리 너 타임 그대로 각도에 가져와. 아까 그 나온 거랑 각도가 다른 거 같아서 각도가 더 많이 찢어졌는데? 와 초심 되찾았네. 여진이 통과. 다시 해봐. 나나나나나나 언니 좀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아 진짜 최대야. 이거는 초심을 잃을 수가 없어. 왜? 아 그러네.
초심을 잃을 수가 없네 이거는. 아니 오늘 너무 바지가 부담스럽다. 아 좀 잃을 수가 없네. 아 그래? 뒤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 아 내 눈! 저기 우리가 되게 영상 찍을 때 하나 있었어. 너무 춤이 빡센데 여러 번 찍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에서 제발 끝내라고 제발. 해가 떠 있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해가 져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진짜 인생 진짜 그지 같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키스는 다음에 키스는 다음에? 하고 팀덤 이제 몇 시간 뒤에 하잖아. 그치 어떨 것 같아? 웃어놓을 거지 이제 우리. 그래가지고 미리 우승할 걸 대비해서 내가 선물로 기념주 같은 거 가져왔거든? 기념주? 이거 마실 때마다 줄 개떡상이거든? 근데 그 귀한 걸 우리한테 마셔보고 싶다 빨리. 마셔볼래? 이제 방송한다! 퀸덤 우승! 위하여! 위하여! 이거 되게 세다. 캡틴 큐. 아 근데 취했다는 기준이 뭐야? 우승하겠다 우리. 의미도 캡틴이잖아. 이번에 캡틴은 이달의 순간. 우리가 또 이제 짐당 초심을 찾아주려고 준비한 영상이 있어. 와. 첫 일이었나 그때가? 그랬을 거야. 첫 일이. 데뷔하고 얼마 만에? 데뷔하고 우리 3년 만에였나? 그치? 야. 2, 3년 만이었어. 고생 많았다. 아우. 와. 흔들던 막 엄청 오네. 제가 1위 가서 팬처럼 생겼나요? 나 진짜 저때 엄청 울었어. 진짜 첫 1위였... 진짜 예쁜데 언니. 어땠어 저때? 저때 진짜 꿈 같았어. 이게 맞나? 잘못 나온 거 아닌가? 믿겨지지 않아서? 여진이는 어땠어? 저때 좀 아쉬웠던 게 하슬 언니가 없어가지고 완전체가 아니어서 좀 아쉬웠어. 맞아. 얘들아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 믿어. 너무 축하하고 오늘을 마음껏 즐기기 바래. 20년 3월 12일 절대 잊지 않을게. 사랑해. 야 이거 박수 한번 치자. 진짜 정말. 어떻게 오늘 좀 초심 좀 찾은 것 같아? 좀 초심 많이 찾은 것 같아. 생각보다 자료 영상들도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네 진짜. 찾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초심을 잃었던 게 확실하네.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고 혹시라도 거만해졌을지도 모를 미래의 희진이와 미래의 여진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주자. 안녕 미래의 희진아. 초심을 잃게 되면 이 하승진의 회초리를 보면서 한번 너 자신에게 회초리를 한번 휘둘러보자. 그래. 여진이도 야 너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 것 같아? 역시 세다. 아이돌이면 아이돌답게 행동해 여진아. 오달쏘 멤버들. 오달쏘? 승진이가 초심을 잃었네. 초심 잃었다. 오달쏘라니. 승진이. 무릎충이라. 무릎충은 벌레. 너 이름이 뭐였지? 오달쏘 멤버한테도. 나중에 단체로 여기 한번 나오자. 회초리를 한번 맞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남은 퀸덤 준비 잘해가지고 우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달의 순위 뽑아주셔야 돼요. 투표 진짜 투표해주세요. 약속했어요. 진짜 지금 다 눈 마주쳤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요? 파일럿이었어 파일럿. 만약에 정규 되면은 저희 한 7번 불러주세요. 괜찮다. 정규를 위해서 다 같이 파이팅! 진짜 저의 소요 100만은 나와야 된다 최소. 진짜. 원더케이